치즈. 집게 다리가 멋진 개. 우와, 바다다. 어? 이건 무슨 구멍이지? 아니, 누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야? 넌 누구니? 난 집게발이 멋진 달랑개야. 난 야행성이라서 낮에 자는데 쿨쿨 자다가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. 미안, 난 그냥 구멍인 줄 알았어. 앞으로는 조심하기다. 알았어. 그런데 이 구멍들이 전부 개 너희들 집이니? 그렇진 않아. 조개나 개지렁이, 갯가재가 사는 구멍도 있거든. 하지만 우리 개가 사는 구멍에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지. 특별한 것? 우리가 뚫어놓은 구멍 주위에는 동글동글 콩처럼 생긴 모래들이 흩어져 있어. 흙이나 모래 속 먹이를 먹은 후 뱉어낸 모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. 아, 그렇구나. 다른 친구들의 집도 소개해 줄게. 방개는 집 입구를 병의 주둥이처럼 불룩하게 올라오도록 만들고, 옆난개는 30cm 정도 깊이로 굴을 파고, 나처럼 구멍 주위에 모래덩이를 늘어놓는데, 7개는 긴 타원형으로 입구를 만들고, 피스듬히 파다가 그 밑으로는 가파르게 굴을 파서 집을 만들어. 바위개는 따로 집을 만들진 않지만 바닷가의 바위나 돌 틈을 집으로 삼는데, 아차!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집게도 있지. 집게는 조개나 고둥의 빈 껍데기 속에 들어가 사는데, 몸이 커지면 더 큰 고둥 껍데기로 옮겨가서 살아. 어? 왜 고둥 껍데기 속에서 사는 거야? 집게는 다른 개들과 달리 배가 말랑말랑하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조개나 고둥을 갑옷 대신 삼는 거지. 그렇구나. 참, 멋진 갑옷을 입은 내 몸에 대해서 알려줄게. 딱딱한 등딱지로 덮여있는 머리, 가슴, 그리고 마디가 있는 다리가 다섯 쌍이야. 나 달랑개는 크기가 다른 집게 다리가 한 쌍, 걷는 다리가 네 쌍이야. 꽃게는 걷는 다리 중 맨 끝에 한 쌍이 넓적한 헤엄다리로 되어 있어 헤엄치기에 안성맞춤이래. 한 쌍의 기다란 눈자루 끝에 눈이 있어. 바위 틈이나 모래 구멍 속에 숨어서 눈자루를 내놓고 사방을 살필 수 있지. 짠! 내 배를 보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할 수 있어. 어떻게? 수컷은 배가 좁고 끝이 뾰족하지만 암컷은 배가 둥글고 넓적해. 알을 품고 새끼를 품기 위해서지. 아, 또 크기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, 보통 수컷이 몸집이 더 크고 집게발도 더 커. 그렇구나. 아우, 배고프다. 먹이를 좀 찾아봐야겠어. 우스와, 왜 그렇게 옆으로 걷는 거니? 내 다리는 안쪽으로 굽혀지지 않아서 앞으로 걸을 수가 없거든. 하지만 옆으로도 재빨리 움직일 수 있고, 이렇게 걷는 것이 굴 속을 드나들기 편하거든. 아, 하지만 뿔물맞이 개는 앞으로도 걸을 수 있대. 특이한 녀석이지? 와, 물고기다! 넌 모래나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는다며? 난 뭐든지 잘 먹는 먹보야. 달에 조개, 개지렁이, 죽은 물고기 등 못 먹는 게 없다고. 오죽하면 바다의 청소부란 별명이 있겠냐. 그래? 와, 예쁜 암컷이다. 내 짝으로 삼아야겠어. 우린 봄과 여름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짝을 찾아. 짝짓기를 하고 나면 엄마 개는 배에 잔뜩 알을 품지. 알 속에 작은 다리랑 몸통이 보이지? 갑각류의 발생 단계 중 제1기인 노플리우스야. 노플리우스가 점점 커지면서 이마가시 한 개, 좌우 옆가시가 각각 한 개씩 생겨. 이때가 제2기 조애하고 드디어 알에서 나오게 돼. 조애아는 여러 번 허물을 벗고 집게 다리도 생기더니 어른 개와 비슷한 모습의 제3기 메갈로파로 변해. 메갈로파인 아기 개는 여러 번 허물을 벗게 되고,
그러면서 크기는 점점 커지고 투명했던 몸도 점점 단단해지지. 개가 파충류나 곤충처럼 허물을 벗다니. 어허, 신기해. 그뿐이 아니야. 개들은 다 커서도 허물 벗기, 그러니까 탈피를 하는데, 작은 개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, 큰 개는 1년에 1번 정도 탈피를 하면서 점점 커진대. 아, 그런데 넌 바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니? 아니야. 나처럼 모래 해변이나 갯벌에 사는 개도 있고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개도 있어. 바다가 가까운 강에서 사는 개도 있는데 바로 참개. 하지만 참개가 평생 강에서만 사는 건 아니야.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다로 돌아가고 알에서 깨어난 아기 개들은 다시 강으로 와서 자라거든. 아, 연어랑은 반대로 바다로 가서 알을 낳는구나. 응, 우린 전 세계에는 약 4,500종, 대한민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약 180여 종류가 살고 있어. 와, 아, 갈매기다! 왜 그래? 화가 나거나 다급할 때 이렇게 거품을 내뿜는데 아가미에 있던 물을 다 써서 숨쉬기가 힘들다는 뜻이야. 바닷가에 사는 새는 모두 내 천적이야. 갈매기, 도요새, 물대새, 뾰족한 부리로 딱딱한 내 등딱지를 깨고 잡아먹거든. 하긴 바다도 안전하진 못해. 힘이 센 문어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잡아먹히니까. 그렇구나. 난 밤이 올 때까지 좀 쉬어야겠어. 그만 가봐. 어, 안녕. 좋아요 꾹! 구독도 꾹꾹! 눌러주세요.